こんにちは。 僕たちは韓国人バンド BRT です。今日一緒に勉強したいと思った曲はユーリーさんのシャッターです。シャッターが 一緒に勉強したいと思った方々は登録といいねとアラム設定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基本的な説明です。名前はユリ。活動は2019年からしました。レーブルはアイオラジャパンと事務所はソニーミュージックです。 この曲はキリ取った時間ではなく、もっと彼女を大切にすれば良かったという後悔と喪失感を歌った曲で、もともとはユリさんのYouTubeチャンネルのカメラマン、ジュン宮坂さんのために書き下ろした楽曲でございます。監督を務めたのは山岸サンタさんで、他人には理解され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とても好きだった時間を 描きました。楽曲と一緒に彼女の喪失を味わっ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とコメントをしました。それで今日は皆さんもそれぞれの喪失の記憶を思い出しながら MV を見てください。では行きます。あ、 목소리 진짜 정말 그 영상미도 항상 보면 집이 좀 많았잖아요. 여태 동안 그 일반적인 느낌을 많이 느끼게 해주면서 그 곡도 이렇게 친숙하게 오는 것 같아요. 카메라나 조명이나 이런 거 보면 드라이플라워보다 조금 더 돈을 쓴 것 같아요. 흐름도 예상이 많이 느껴요. 이 스네어 소리가 셔터 소리가 진짜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유튜브 유리상 유튜브 채널 카메라맨을 위해서 곡을 써준 건데 그 사람이 이제 직업이 카메라맨이니까 제 목이 셔터인 이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그 곡 가사 안에 우리나라 김이나 작사가가 말했었는데 방송에서 그 화자의 시점으로 디테일을 챙길 수 있는 작사가가 재능 있는 작사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되게 디테일 엄청 살아있거든요. 막 인스타 나오고 막. 이제 놓았던 3월들을 막 언급하고 막 이렇게 가사가 그림 그려지듯이 가사를 쓰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난 이 장면 보면서 실제 저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표정 봐. 근데 웃어. 뭐 사랑하면 모든 게 웃어도 되지. 그치 추워 보이는데. 지금 봐, 뒤에 아직 겨울이잖아 약간. 아 저런 게 다 추억이잖아. 맞아 맞아. 이렇게 지나고 나서 헤어져도 결국에 저 추억들이 안 없어지잖아 뭔가. 샤타 할 때 그 치사이 츠 작은 츠가 되게 약간 곡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 그치 되게 리듬감 있게 들리잖아. 샤타. 아. いつも歌詞の内容見たら自分も経験があるはなしじゃないかな思うぐらいのいつもゆりさんはなんか歌うと思うんですけど、それがもっと感想的に感じやすいだと思います。簡単な楽器なんですけど、それだからこそ伝えられる、そういう歌詞、この声じゃないかな。この喪失っていうか、ちょっと別れの話に ゆりさんの声とゆりさんの表現が一番トップにいる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した。 이렇게 편곡이나 사운드를 들어보면 사운드로 승부하는 곡이 아니잖아요. 가사가 정말 이렇게까지 좋으면 오히려 사운드 같은 게 더 비워져갖고 좋은 가사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진짜 통통 튀네. 이지하루노가 도쿠이 됐어요.
끝까나. 이제 반년 이상 전에 발매된 노래인데도 지금 발매됐다고 해도 손색 없을 정도. 스트리밍 무게 1억 회를 넘었으니까. 아, 쉽다. 정말 일상생활을 정말 공감 잘 되게 잘 쓰는 것 같아. 있을 만한, 있을 법한 일들. 그치. 분명히 이런 사람 몇 번 했을 거야, 이런 연애. 확실히 영상미가 좋아졌다. 퀄리티가 달라. 예상이 달라졌어. 커튼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 카쿠렘보에서도 딱 여기 테이블에 딱 그 각도. 마지막에 카메라가 조금 움직이는 게 더 뭔가 감정이 오더라고. 누가 찍어주는 것 같은. 근데 그 감정이 느껴져서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느낌. 아, 노데시다카. 이츠모 도라이플라와 가쿠렘보 베테르기우스 샤타 또까 아루모노 아루자나인데스까 소레데 하나시오 쯔꾸떼 카시오 쯔꾸루 유리상노 토쿠이다토오무운데스케도 혼토니 콘카이모 난카 지분노 하나시미타이니 간지레타노데 혼토니 요카타토오무이마스. MV를 미르토 쪼또 샤신토카 도가토카 소이 슈미가 호시쿠나루 っていう 간지노 MV를 미르 간지데시타. 쪼또 지분모 소이 우츠쿠시 에오 지분데 우케 이레르 그라이노 実力の趣味があったらいいなと思いました。誰にも起きられる、それを普通に書いたと思いますけど、それがもっといい影響、もっと重く感じられたりしてて、最近のトレンドにもちょうど合ってるかなと思いました。あのゆりさんだからできる曲かなと本当に思いました。共感できる歌詞とか、この声からできたらこそできる感じられる感性とかが混じって本当に一曲になると思いました。僕もいつも日常にあるもので歌を作って、なんかもっと交換できるように作るのも本当に素晴らしいで、もう日常生活でいろんなものでインフレーションをもら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僕もどこかでもらったことをちゃんと覚えて表現にできるように頑張ろうと思います。今日もたくさんの勉強になりました。これからも一緒に勉強したいと思った方々は登録といいねとアランセッテ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今週も見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シャッターが落ちるみたいな